최금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상관없어. 철상이 오빠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안녕하십니까. 30분 후에 대리점 담당자 브리핑이 있습니다, 상무님. 상무님. 어. 뭐라고 했지? 30분 후에 대리점 담당자 매출현황 브리핑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홍천 보육원 원장 아드님 말이에요. 교환 교수로 나가 있다고 그랬죠? 네, 대표님. 가족 모두 같이 출국한 건가? 아닙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잘 됐네. 부인과 접촉해서 홍천 보육원 일지를 보관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줘요. 보육원 일지요? 보육원 일지를 찾으면 최금순의 실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보육원에서 개명을 하고 서울로 와서 독립 보조를 취득한 게 틀림없어.